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볼 때마다 영화에 나오는 차들을 보고 감탄한다. 눈이 돌아갈 정도로 멋지게 안팎을 꾸민 자동차들은 가히 경이롭기까지 하다. 몇 년 전 일본 도쿄로 여행을 갔을 때는 거리에서 독특한 색깔과 모양으로 외관을 장식한 차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단순히 탈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 개성을 담은 차들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튜닝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기껏 범퍼 하나 더 달거나 휠을 바꾼 정도? 우리나라는 튜닝에 그다지 관대하지 않다. 왜 그럴까? 나름 차 잘 만들고 많이 탄다는 나라인데, 마침 자동차를 좋아하는 한 구독자가 우리나라는 왜 자동차 튜닝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의뢰해 취재해봤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에 튜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13년이다. 당시 정부는 튜닝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자동차 관리법은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 전까지는 인터넷 동호회 등 소수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음성적인 튜닝 문화가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튜닝 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왜 그럴까?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회장이기도 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에게 전화해봤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규제 일변들이 포지티브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거티브면 뭐뭐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는 게 네거티브이니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나라는 뭐뭐만 해라고 규정을 지어서 나머지는 안전이라는 핑계를 대고 안전소음 또 배기가스거든요. 3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워낙 좁아요. 튜닝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정작 엄격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라는 거다. 아예 하지를 못하거나 또는 이 불법으로, 이 편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부착물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또 불법 튜닝이다 하다 보니까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되어 있었다. 그래서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배 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도 튜닝 활성화의 장애물로 꼽았다. 튜닝 문화가 발전한 해외 나라들은 대부분 모터스포츠 산업이 발전했어요. 튜닝 시장과 모터스포츠 산업은 불가분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모터스포츠 산업이 침체돼 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또 차고 문화가 발달에 대해 운전자가 자동차 수리와 정비, 튜닝을 직접 할 수 있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라 자발적으로 자동차를 꾸미는 것이 낯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자동차 튜닝 개선안을 발표하고 튜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바뀐 규정은 이번 달 1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구형 모델에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전조 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도록 하고, SUV에 많이 부착하는 보조 범퍼, 일명 캥거루 범퍼도 철제 범퍼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 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여러 번 자동차 튜닝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기존 제도를 정리하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국민의 어떤 불편한 부분을 위해서 쓰기보다도 이 산업부에서 튜닝 지능법이라는 걸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은 튜닝에 대한 주도권을 국토부가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자동차 튜닝은 불법으로 간주돼 공임비는 갈수록 낮아졌고, 그 탓에 튜닝 업체들은 영세해졌다. 직원에 대한 처우가 나쁘다 보니 인력 양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 규제로 성장 활로가 막힌 사례도 많다. 한 예로, 국내 기업들은 기존 할로겐 램프를 대체할 최신형 LED 램프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지만 규제 탓에 해외 시장에만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산업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튜닝 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돼 튜닝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자동차 튜닝 분야를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여기고 있다. 일본은 최대 약 20조 원, 미국은 약 30조 원 규모다.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단순히 자동차의 외부를 꾸미는 드레스업 튜닝부터 성능과 연비 등 내부 특성을 개선시키는 퍼포먼스 튜닝 등 분야도 많고, 오토 캠핑카, 특장차, 장애인 차량, 푸드트럭 등 튜닝의 대상도 다양하다. 개성과 창의성을 가지라 강조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는 보편성과 일관성을 미덕으로 삼는 것 같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성을 담은 각자의 차들을 도로 위에서 많이 보고 싶은 건 욕심일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막장 드라마는 왜 여전히 인기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